멕시코의 3회말 공격 선두 타자는 마리오 발렌수엘라. 문제는 공격에 있는데요. 네. 우승 들어쳤습니다. 우승 넘어가느냐. 네, 볼때 맞았습니다. 홈런이에요, 홈런. 홈런. 네. 마리오 발렌수엘라. 자, 지금 일루심은 지금 홈런 사인을 낸 거로 보였거든요.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. 지금 파울 볼에 맞은 거로 저희는 봤습니다. 지금 다른 팀도 아니고 일본 팀에게 그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승리 거뒀던 미국 팀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시죠. 아, 볼대를 맞았습니다. 볼대를 확실히 맞고 나왔거든요. 보세요. 있어요. 저 볼대를 좀 맞고 나왔어요. 네. 공의 높이상 펜스를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홈런 아닙니까? 그렇죠. 파울 볼 때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맞으면은 무조건 홈런이거든요. 에스트라다 그리고 톨렌티노 그리고요. 네. 아까 처음에 돌 때 일루심이 홈런 사인 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뒤집었습니다. 이제 이상은 더 높게 파울 볼 때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 지금 에스테반 로아에다 선수인데 공에 지금 이 노란 게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확인했던 모양인데 주심이 일단 경고를 한 걸로 보여져요. 자, 지금 보십시오. 노란 색 페인트가 묻었다 이건데요. 네. 던져버렸어요. 네. 아, 노란색이 가운데 보이네요. 로아이자 선수.